이제 257페이지, 257페이지, 이어서 94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94번부터. 도시가스는 저압, 중압, 고압이 있죠. 자, 94번 보면 도시가스법상 도시가스 중압의 가스 압력은 얼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 자, 정의를 보면, 이제 중압, 저압은 0.1 메가파스칼 미만인 경우에 저압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중압은 0.1에서 1 메가파스칼 이하를 미만을 뭐란다? 중압으로 얘기하고, 고압은 1 메가파스칼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저압, 중압, 고압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 95번 보겠습니다. 승강기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승강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1번,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엔 6층 이상의 승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2번, 승용 승강기를 복도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경우는 한 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한 대를 더한 대수를 설치해야 한다. 3번, 승용 승강기를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경우는 계단실마다 한대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 4번,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해야 한다. 5번, 화물용 승강기의 적재 하중은 0.9톤 이상, 승강기 폭 또는 너비는 한 변은 1.35m 이상, 다른 한 변은 1.6m 이상이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22층이 되겠죠. 22층이 될게요. 자, 96번 한번 보겠습니다. 96번. 승강기 안전장치에 대해서. 안전장치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우리 학습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순장님. 다음에 승강기 안전장치 어떤 거냐. 일정 이상의 속도가 되었을 때 브레이크나 안전장치를 작동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요. 사전에 설정된 속도에 이르면 스위치가 작동하며 다시 속도가 상승되었을 경우 로프를 제동하는 고정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게 뭐다? 조속기라는 거죠, 조속기. 조속기. 왕강기는 어떤 거예요, 왕강기는? 사고로 인하여 하강할 경우에 승강기로 바닥과 충격을 완화할 때 완충기를 하죠. 완충기. 리미터 스위치는 상하 최종 단계에 설치하여서 칼을 정지하는 설치를 스윙 리미터 설치라고요. 스토핑 스위치는 최상층, 최하층에 승강기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것을 스토핑 스위치를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7번 볼게요. 97번.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중 엘리베이터 카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서 정상 운행을 위치를 벗어나거나 그 이상의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뭐다? 아까 보면 보셨죠? 리미트 스위치가 되겠죠. 리미트 스위치. 자, 98번 보겠습니다. 정기 검사와 승강기 안전관리 법령상 정기 검사의 검사 주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기 검사의 검사 주기는 1년으로 한다. 2번. 설치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승강기의 정기 검사의 검사 주기는 직전 정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로 한다. 3번. 승강기의 결합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승강기의 정기 검사의 검사 주기는 직전 정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로 한다. 4번. 정기 검사의 검사 기간은 정기 검사의 검사 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 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 검사의 검사 주기 도래일 정기 검사에 받은 거로 본다. 5번. 1번부터 3번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검사의 검사 주기 도래일 전에 수시 검사 또는 정밀 안전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 검사의 검사 주기는 수시 검사 또는 정밀 안전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옳지 않는 질문이 2번이 되겠네요. 설치 검사를 받은 날부터 몇 년? 25년이 지난 승강기의 정기 검사의 경우를 얘기하게 하고 있죠. 자, 99번 보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 안전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기 검사의 검사 주기는 3년 이하로 하되,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 주기를 다르게 할수 있다. 2번,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수시 검사를 받아야 된다. 3번, 승강기의 설치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경우 정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4번,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5번, 승강기의 종류, 제어 방식, 정적 속도, 정적 용량 또는 왕복 운행 거리를 변경하는 경우 뭐를 받아야 된다? 정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된다. 옳은 것은 어떤 건가요? 자, 보시면 1번은 주기가 2년이죠. 그리고 2번은 수시 검사를 받아야 되고, 3번은 25년, 아까 전 질문에서 봤고요. 4번은 정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5번은 바뀌었죠? 수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옳은 질문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00번 보겠습니다. 100번. 승강기 안전관리 법령상 승강기 자체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체 점검을 하죠, 승강기는. 자체 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 검사 결과를 향후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한다. 2번, 관리주체는 자체 검사 결과를 점검한 후 10일 이내에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 입력하여 한다. 3번, 승강기 관리주체는 이에 따른 자체 검사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정지해야 한다. 4번, 안전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 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5번, 관리 주체는 자체 점검을 스스로 할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의 유지 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에게 이를 대행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5일이죠, 5일. 5일 안에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 입력하죠. 근데 보통 누가 하죠? 직원들이 다 합니다. 자, 101번. 승강기 안전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정기 검사 또는 수시 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하여 사고 예방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 안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의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정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죠. 2번, 설치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정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해당한 때에는 정밀 안전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4번, 승강기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는 수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5번, 관리 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영할 수 없으며 운행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 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안부 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질문은 3번 되겠네요. 그래서 3년마다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죠. 자, 102번 보겠습니다. 102번. 승강기 안전법상 중대사고에 대한 승강기 내 이용자가 갇힌 경우 중대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대사고에 대한 내용이죠. 사망자가 이번 사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입은 사람. 2번, 3번,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4번,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된 경우. 5번,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는 경우. 어떨 때,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2번 되겠죠. 2번은 7일 이내에 했을 때 중대사고라죠. 제가 아는 소장님 중에서도 실제로 승강기가 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한 경우 있어가지고, 사고 조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것은 중대한 사고 중에 하나죠. 사고 발생일로 7일 이내입니다. 일주에 진단이 있어야 되고요. 자, 103번 보겠습니다. 복사 난방, 난방에 대한 겁니다. 복사 난방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실내 1번 실내 온도 분포가 균등하고 쾌감도가 높다. 2번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실외의 온도 급변에 대해서 방열량 조절이 용이하다. 3번 수직 온도 분포가 균일하다. 4번, 방열기가 설치되지 않아 실내 바닥면의 용이도가 높다. 5번, 하자 발견이 어렵고 보수가 어렵다. 틀린 질문은 방열 조정이 용이하지가 않죠. 2번이 틀리겠습니다. 자, 104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설비 기준이죠.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 설비의 설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보일러의 윗부분은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cm 이상의 공기 흡입구와 배기구를 항상 열린 상태로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번,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한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 3번,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 가스가 거실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해야 한다. 4번, 보일러 연도는 내화 구조로 공동 연도를 설치해야 한다. 5번, 공동주택 경우에는 난방 구획을 방하 구획으로 구획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5번 되겠네요. 5번은 오피스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104번, 5번이 되겠네요. 105번. 증기 난방에 비해 고온수 난방의 장점이 아닌 것은 고온수 난방입니다. 자, 예열 시간이 짧다. 2번, 배관의 기울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3번, 배관의 부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4번, 트랩이나 감압밸브 같은 부속 기기류를 없이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5번, 수요측 부하조건에 따라 송수 온도리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역 난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예열 시간이 짧다라고 해서 1번이, 예열 시간이 길지요. 1번이 틀리겠네요. 자, 106번 보겠습니다. 106번. 건축물의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상 특별 피난 계단에 설치하는 배연 설비의 구조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106번. 1번. 배연 구및 배연 풍돌은 불연 제로로 할 것. 2번.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할 것. 3번. 배연구는 평상시에 닫힌 상태로 유지할 것. 4번.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번.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 개방장치 또는 자동 개방장치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106번은, 자동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 배출 또는 감압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7번. 보일러 가동 중에 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기 배관을 서서히 연다. 1번. 2번. 증기 배관의 보온을 철저히 한다. 3번. 비수 거품 발생에 유의한다. 4번. 기수 밸브나 비수 방지를 부착한다. 5번. 응결수 배출을 삼가한다. 응결수 때문에 수격작용이 일어나는데 배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5번 되겠습니다. 배출해야죠. 자, 109번 보겠습니다. 증기 난방과 온수 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기 난방과 비교 문제네요. 증기 난방은 열이 작고 간헐 운전에 적합하다. 증기 난방은 난방부에 따른 실내 방열 조정이 쉽다. 3번, 증기 난방은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불쾌감을 준다. 4번, 건물이 높아지면 온수 난방은 보일러나 방열기 압력이 작용하므로 적용 범위가 좁다. 5번, 증기 난방은 온수 난방에 비해 방열기의 크기나 배관의 크기가 작아도 된다. 열량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되죠. 틀린 질문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은 어렵죠. 그죠? 증기 난방은 난방부에 따른 실내 방열 조정이 어렵죠. 자, 110번 보겠습니다. 110번. 보일러 스케일 발생에 관한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케일이 꼈을 때 영향에 대한 질문이네요. 1번, 전열량이 감소되며 보일러 효율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연료도 증가를 하겠죠. 배기 온도가 높아지겠죠. 배기 온도가. 그다음에 4번, 관련이나 파열 사고가 유발시킬 수도 있고요. 5번, 보일러 수의 순환을 어렵게 하여 통수공을 차단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높아지죠, 온도가. 자, 보일러의 난방, 급탕, 겸용 보일러의 출력 표시 중 전격 출력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난방부하, 급탕부하, 예열부하, 축열부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정격 출력을 나타난 것은 몇 번인가요? 예열부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4번 되겠네, 4번.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부하, 예열부하가 있는 것을 정격 출력이라 하고요. 거기서 예열부하가 빠진 것을 상용 출력이라 하고, 난방부하, 급탕부하 있는 것을 뭘 한다? 정미 출력이라 하죠. 정미 출력, 상용 출력, 정격 출력 이렇게 구분하셔서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번은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부하, 예열부하가 있는 것을 정격 출력으로 이야기하죠. 자, 112번 보겠습니다. 112번.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방열기의 상당 방열 면적은 표준 상태에서 전 방열력을 표준 방열 나눔값을 상당 방열 면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증기 트랩은 열동 버킷 프로토 트랩이 있다. 천장과 높은 곳에는 복사 난방이 적합하다. 4번. 볼의 정격은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 부하가 있다. 5번. 증기 난방은 증기의 잠열을 이용한 거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정격은 아까 얘기했죠. 난방, 급탕, 배관, 예열 부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틀린 질문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13번. 온수 난방, 복사 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대류 방식이 1번. 대류 난방 방식에 비해 실내 공기 유동이 적으므로 바닥면 면지의 상승이 적다. 2번. 대류 난방 방식에 비해 실내 높이에 따른 상하 공기 온도차가 작기 때문에 쾌감도가 높다. 3번. 대류 난방 방식에 비해 방열량의 연령이 크기 때문에 난방구간 변동에 따른 대응이 빠르다. 4번. 대류 난방 방식에 비해 방이 개방된 상태에서 난방 효과가 좋다. 5번. 난방 배관을 매설하게 되므로 시공, 수리, 방위 무용 변경이 용이하지 않다. 옳은 질문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3번이 되겠네요. 대응 능력이 어렵지요. 그렇죠? 자, 114번. 보일러 가동 이상 현상입니다. 팽출에 관한 용어 정리는 옳은 것은, 팽출의 용어에 대해 옳은 것은 1번이네요. 그죠? 전열면이 과열에 의해 내압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불어오는 것을 뭘 한다? 팽출이라고 하죠. 2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증기관으로부터 보내지는, 증기관으로 보내지는 증기에 비해 비수 등 수분이 과다 함유되어 배관 내부에 응결수나 물이 고여서 숙격작용이 원인이 되는 건 뭐예요? 캐리오버라고 얘기하죠. 캐리오버. 3번. 비수 관수가 갑자기 끓어올렸을 때 물거품이 수면을 벗어나서 증기 속으로 비상하는 현상을 뭐란다? 플라이밍이라는 플라이밍. 4번. 보일러에 물이 끓을 때그 속에 함유된 유지분이나 부유물에 의해서 거품이 생기는 것을 뭐란다? 포밍이라네, 포밍. 5번. 전열명이 과열에 의해서 외압이 견디지 못하고 안쪽으로 오므라 쪼그라드는 것을 뭐란다? 압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옳은 질문은 1번 되겠네요. 1번. 자, 115번 보겠습니다. 배관 개통에서 마찰 손실을 길게 하여 균등이 유리하게 하는 배관 방식을 온수를 유량을 공급하는 방식을 뭐라 해요? 역환수 배관, 리버스 리턴 방식이 어떤 거예요? 5번 되겠죠, 5번. 균등하게 유량을 공급하는 걸로 뭐라 한다? 역환수 배관 방식, 리버스 리턴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자, 116번 보겠습니다. 방열기의 방열률을 표시하는 상당 방열 면적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을 숫자로 쓰시오. 온수난방에서 상당 방열 면적이란 표준 상태에서 방열기의 전 방열량을 실내 온도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온수난방에서는 몇 도예요? 몇 도? 18도에서 80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지요. 18도. 그 다음에 증기는 18.5도에서 102도를 하고 있죠. 표준 방열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16번은 18.5도, 온수 온도는 80도, 증기는 열명 온도가 18.5도, 증기 온도가 102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7번 보겠습니다. 117번. 옳지 않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난방공해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난방 설비는 주황 집중 난방 방식으로 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그렇지 않, 개별 난방을 설치한 건 그렇지 않다. 2번, 공동주택의 난방 설비를 주황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소 이상의 각 난방 구역마다 난방을 따로 해야 한다. 3번, 10층이 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10층을 넘을 때마다 5개층마다 1개소 이상을 더한 이상의 난방 구역을 구분하여 각 난방 구역마다 따로 난방용 배관을 설치해야 한다. 4번, 난방 배관을 주황 집중식 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각 세대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난방 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 온도를 조절하는 조정 장치를 각각 설치해야 되죠. 5번, 공동주택의 각 세대는 발코니 등의 세대 안에 냉방 설비에 배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주황 집중 냉방 방식에는 그렇지 않다. 옳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3개소가 아니라 2개소가 되겠죠. 3개소가 아니라 2개소가 되겠죠. 자, 118번 보겠습니다. 온수 온도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단열층은 1번 보겠습니다. 단열층은 바닥 난방을 위한 열이 바탕층 아래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단열재 방열관과 바탕층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번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의 열 저항은 중간 바닥의 경우에는 해당 바닥의 요구에는 열 관류 저항은 60% 이상이어야 한다. 3번 단열재는 내열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단열층 위에 적재 하중 및 고정 하중에 버틸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4번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바탕층 아래와 주변 바닥 높이의 10cm 이상의 방수 처리를 해야 하며 단열재 윗부분에 방습 처리를 해야 한다. 5번 배관층은 방열관에서 방출된 열이 마감층 바닥에 최대한 균일하게 전달될 수 있는 높이와 구조를 갖춰야 한다. 옳지 않은 질문은 몇 번인가요? 4번 되겠네요. 4번. 틀린 질문이 단열의 윗부분에 방습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랫부분이 아니라 윗부분에 방습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19번 보겠습니다. 119번. 개별 난방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일러는 각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한 곳과 거실은 경계벽 출입구를 제한 것은 내야 구조벽으로 구획해야 된다라고 봤었죠. 2번. 보일러실 윗부분은 그 면적이 0.3제곱미터 이상의 한기창을 설치하고요. 다만 전기보일러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3번.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상태에서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 가스가 거실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를 하여야 하고요. 4번.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 구역을 방화 구역을 해야 하고요. 5번 기름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는 기름 보일 장소를 보일러실에 설치해야 한다. 이게 틀린 질문 되겠죠. 별도로 공간을 구획해야 되죠. 보일러 외의 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자, 120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수간 보일러, 관류 보일러, 입형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노통 보일러가 있습니다. 용어 정리겠죠. 수간 보일러를 보겠습니다. 가동 시간이 짧고 효율이 좋고 고가이며 수처리가 복잡하다. 관류형 보일러는 하나의 관류관을 흐르는 동안에 예열, 과열, 증발, 과열이 행하여 증기 과열을 얻을 수 있다. 입형 보일러는 설치 면적이 넓고 취급이 복잡하나 대용량은 효율이 좋다. 4번 주철제 보일러 조립식이므로 용량을 쉽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반입이 용이하다. 수명이 길고 노통연간 보일러는 부하의 변동에 대한 안정성이 있으면서 수명이 넓어 급수 조절이 용이하다. 옳지 않은 것은 입형 보일러가 되겠네요. 입형 보일러는 설치면 작고 취급이 간단합니다. 그죠? 입형 보일러가 3번이 틀린 질문 되겠네요. 자, 121번 보겠습니다. 자, 급탕 설비에서 급탕 배관 설계 및 시공상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구배 나오겠죠, 구배. 자, 1번 보겠습니다. 상향 구배 공급 방식에 의한 급탕 수평 주간 선 상향 구배로 하고 반탕은 선 하향 구배로 한다. 이왕 하향 공급 방식에서는 급탕 선 하향, 반탕 선 상향으로 한다. 3번 이중 금속 배관은 접속 시에는 전식 방지 이음새를 사용한다. 4번
4번, 배관의 신축에는 스위블, 슬리브, 벨로정 등이 있다. 수평관은 지름을 축소할 때는 편심 리드셔를 이용한다. 틀린 지문은 다 2번이 되겠네. 하향은 모두가 반탕, 환탕, 선, 하향 구별로 해야 된다. 라고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2번. 신축 이용 간격입니다. 동관인 경우에는 얼마냐? 동관은 열전도 높기 때문에 신축을 자주 해야 되죠. 20m가 되겠죠. 동관은 20m, 강간은 30m가 되겠고요. 그래서 20m, 30m. 자, 지금 123번입니다. 급탕 설비에서 간접 가열실 주황 급탕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압의 보일러를 사용해도 되고 내식성도 직접 가열비에 유리하다. 난방 보일러로 급탕까지 가능하다. 열 효율 면적에서 경제적이다. 스케일이 부착되는 일이 적다. 5번 저탕 탱크의 가열련은 아연 도금, 주석 도금 또는 항동관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죠. 경제적이지 않죠, 그죠? 집착하는 게 아니니까 간접으로 하니까 비경제적이죠. 자, 124번 보겠습니다. 급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번 점검에 대비하여 팽창관에는 밸브를 설치하지 않아야 되죠. 게이트 밸브 설치하는 틀린 질문 되겠고, 단관식 급탕 공급 방식은 배관 길이가 길어지면 급탕 수전에서 온수를 얻기까지 길이가 길어진다. 3번 급탕형 산정은 건물의 사용 인원수에 의한 방법과 급탕 기구에 의한 방법이 있다. 3번 주황식 급탕 방식에서 직접 가열식은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증기나 그 온수를 가열 코일을 통해서 저탕 탱크 내 물과 열이 교환하는 방식이다. 직접 하는지 틀린 지문은 기억하고 리얼이 되겠네요. 이건 간접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기억하고 리얼이 되겠네요. 자, 125번 보겠습니다. 125번 신축이음. 급탕관에 대해서 신축이음이 생기죠. 옳지 않은 것은 신축이음으로 옳지 않은 곳간, 신축 곳간, 스위블 조인트, 벨로우즈형, 슬리브형, 슬루스가 아니네. 슬루스 이거 아니에요. 자, 5번이 틀린 지문 되겠네요. 자, 신축 곳간 루프형이라고 하고 고압에 견딜 수 있는 곳간 신축 이음이고요. 슬리브는 방열기 주변 설치하면서 엘보가 2개 이상 설치됐죠. 벨로우즈는 누수 염려가 없고 고압에 누수 염자가 있어서 고압에 부적당하고요. 슬리브는 직성 배관에만 설치한다라고 핵심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6. 종류가 아닌 것은 슬리브, 벨로즈, 루프, 프렌즈형이 아니네요. 이제 5번이 틀린 질문 되겠네요. 자, 127번입니다. 127번. 급탕량 계산할 때 급탕 부하 계산하는 거죠. 급탕량 계산. 계산식이 있죠. 3600분의 QGC 또 델타 T가 있죠. 자, 계산해보면, 그렇죠. 급탕량은 3600분의 GCT로 나오면 숫자 대입하면, 3600에 3000에 4.2, 델타 T 하면 1.175kW가 나오죠. 급탕만 공식만 암기하면 숫자 다 대입하면 나오는 숫자죠. 자, 128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 급탕 가열 용량이죠. 전기 급탕 가열 용량도 마찬가지죠. 계산하시면 숫자, 비열이 있죠. 조건이 0.8%가 있죠. 요거 숫자로 추가적으로 넣으면 8.75가 나오죠. 자, 129번 보겠습니다. 밸브에 관한 내용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 밸브죠. 용어에 대해서 쓰시오. 첫 번째, 기역. 니은 디귿. 기역은 어떤 밸브가?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반대로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일단 체크 밸브죠. 체크 밸브. 2번, 밸브는 유체 흐름을 직각으로 바꾼다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직각으로 바꾼 거. 앵글 밸브라 그러죠. 앵글 밸브. 그 다음에 프렉시 밸브는 한번 콕을 누르면 우리 세정 밸브라 그러죠. 화장실에서는 한번 콕을 누르면 급수의 압력으로 일정량이 나오는 것을 원한다. 프렉시 밸브, 세정 밸브라 얘기하는데 답은 1번 되겠네. 1번. 자, 체크 밸브, 앵글 밸브, 프렉시 밸브라고 되겠고요. 자, 30번 보겠습니다. 공기조화 설비의 냉온수 공급과 환수 관의 양측 압력을 동시에 감지해서 압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밸브를 뭐라 한다? 온도 조절 밸브, 차압 조절 밸브, 공기 빼기 밸브, 안전 밸브, 가마 밸브 어떤 건가? 차압 조절 밸브죠.
차압 조절 밸브가 2번 있네요. 자, 그건 뭔다? 냉온수의 공급관과 한수관의 양측의 압력을 동시에 감지해서 압력을 유지하는 걸 원한다. 차압 조절 밸브라고 이야기하죠. 자, 131번. 배관 내에 흐르는 냉온수 등에 혼입된 이물질을 펌프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펌프전에 설치하는 걸 뭐라 한다? 스트레이너, 찌꺼기 제거하는 걸 뭐라 한다? 스트레이너라 하죠, 스트레이너. 자, 132번. 밸브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게이트 밸브죠. 게이트 밸브는 급수용에 사용되지요. 쇠기에 디스크가 오르락 내리면서 개폐 목적으로 사용하는 밸브를 게이트 밸브라고, 프렉시 밸브, 고압 배관과 저압 배관의 사이에 설치하면서 압력을 낮추고 일정한 유지를 사용하는 밸브. 정수 밸브는 워터해머를 방지하기 위해서 완만히 개폐할 수 있는 밸브. 체크 밸브는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 밸브, 체크 밸브라고요. 안전 밸브는 안전 밸브, 안전 일정 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증가될 때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 용기의 안전을 하는 밸브를 뭐라 한다? 예. 안전 밸브라죠. 답은 프렉시 밸브가 틀리겠네요. 그죠? 프렉시 밸브가 아니라 고압과 배관 압력을 낮추는 밸브는 프렉시 밸브가 아니죠. 아까 프렉시 밸브는 세정 밸브라고 얘기했죠. 자, 133번 보겠습니다. 133번. 배관 부품의 밸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콕은 유체의 흐름을 급하게 개폐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조정 밸브에는 감마 밸브가 있고 안전 밸브가 있고 온도 조절 밸브 등이 있다. 글로브 밸브를 스톱 밸브로 하면서 스톱 밸브는 저항이 크죠. 그래서 서서히 개폐해야 되죠. 체크 밸브는 유체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을 체크 밸브로 하고 게이트 밸브, 슬루스 밸브죠. 슬루스 밸브는 직각으로 쐐기가 있어서 하는 밸브. 그럼 틀린 거는 1번이 되겠네요. 1번. 1번. 앵글 밸브. 옳지 않은 것. 게이트 흐르는, 앵글 밸브는 4번 되네요. 4번. 게이트 밸브는 직각으로 다는 거. 방향 바꾸는 앵글 밸브. 앵글 밸브. 콕 밸브는 볼이 들어가서 맞고요. 자, 134번 보겠습니다. 134번. 배관의 부속으로 밸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네요. 옳지 않은 것. 글로브 밸브는 스톱 밸브를 하며 게이트 밸브의 유체 단자의 그 저항이 크다. 볼탭 밸브는 중간, 밸브 중간에 볼이 회전에 의해서 흐름을 조절한다. 게이트 밸브는 급수형 개폐형으로 주로 사용한다. 체크 밸브는 물이 한쪽으로 흐르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며 리프트형 경우에는 수평으로 사용하게 된다. 세기 밸브는 공기가 머물러 있는 곳에 설치한다. 그래서 볼탭 밸브 아니요. 볼 밸브가 그렇죠. 볼 밸브가 볼을 하정하는 거. 볼탭 밸브가 아니죠. 134번은 볼탭 밸브. 2번이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자, 135번. 건축물 환기 설비에 대한 거네요. 환기 설비. 건축물의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상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등의 기계 환기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1번. 공기 여과기는 입자 포집률이 개수 방법을 측정하여서 몇 퍼센트? 50% 이상이 한다라고 1번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2번은 기계 환기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은 측정 위치로부터 40dB 이하야 하며 암 소음 보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3번은 환기 설비 본체가 거주 공간 외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대표 길이 1m에서 측정하여 50dB 이하가 되거나 거주 공간 내부에서 주황부로부터 바닥의 1m에서 1.2m 높이에 측정하는 경우에는 40dB 이하여야 된다. 4번, 외부에 면하는 공기 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체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몇 m 이상 뛰어야 되죠? 1.5m 이상의 이격 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 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몇 도로? 90도로 이상은 틀어져야 되죠. 이상은 설치해야 된다. 5번, 기계 환기 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열 회수 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얼마? 몇 프로? 이것도 주관식 나오죠. 90% 이상 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거는
그렇죠. 틀린 거는 1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은 몇 프로? 50%가 아니라 60% 이하가 되겠죠. 나머지는 숫자로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60% 이상. 포집률이 계수법에 따라서 60% 이상이 되죠. 자, 136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계 설치 기준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기계 한기 설비 한기 기준은 시간당 실내 공기 한기 횟수에 표시하죠. 환기 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 흡입구에서 최대의 세대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 최적 풍량을 실내 최종으로 나눈 환기 횟수를 말하죠. 자, 2번. 하나의 기계 환기 설비로 세대 내2 이상의 실내에 바깥 공기를 공급할 경우 필요한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번. 세대의 환기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환기 설비의 전격 풍량을 최소, 적정, 최대 3단계 또는 그 이상의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적정 단계의 필요 단계, 환기량은 신축 공동주택 세대를 시간당 0.3회 이하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해야 한다. 4번, 기계 환기 설비는 신축 공동주택 등의 모든 세대가 환기 횟수를 만족할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5번, 기계 환기 설비는 주방 가스대 위에 공기 배출기, 화장실의 공기 배출기 등의 환기를 실 설비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틀린 지문은 0.5회 되어 있죠. 0.5회, 0.5회. 세대 시간을 0.5회 환기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되죠. 130번.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경우에 설치하는 환기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설치를 해야 된다. 2번. 기계환기 설비의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는 환기 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 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 공기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 최적 풍량을 실내 총 최적으로 나눈 환기 횟수를 말한다. 앞에서 봤던 거고요. 3번 기계 환기 설비의 외부에 말하는 공기 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되고요. 4번 하나의 기계 환기 설비로 세대 2 이상의 실내에 바깥 공기를 공급할 경우 필요 환기량은 그중 최적의 가장 큰 실에 필요한 환기량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아까 전 문장에 봤죠? 5번, 기계 환기 설비는 바깥 공기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기 흡입구 또는 배기구 등의 완충 장치 또는 석쇠형 철망 등을 설치해야 된다. 라고 해서 4번이 틀렸네요. 그죠? 각 실의 합계죠? 최합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8번 보겠습니다. 자, 자연환기 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공기 영화기는 포집률이 질량법에 의해서 측정하여 70% 이상이어야 된다. 2번. 자연환기 설비는 순간적 외부 바람과 실내 외부 차의 음력 증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바깥 공기가 유입되는 등 바깥 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춰야 된다. 3번. 한국산업규격의 시험 조건 하에서 자연환기 설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대표결이 1m에서 측정했을 때 40dB 이하야 된다. 4번. 자연환기 설비는 설치되는 실의 바닥 높이 수직 1.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4번, 2개 이상의 자연환기 설비를 상하로 설치한 경우에는 2m 이상의 수직 간격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는 1m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5번이 되겠네요. 5번이 틀렸습니다. 1번 되겠어요. 1번 1m죠. 상하는. 자, 139번 보겠습니다. 자, 건축물에서 자연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연환기. 바람이 없는 경우 실내외의 온도차 클수록 환기량을 많아져야 한다. 2번, 실내 온도가 외기보다 높으면 개구부의 하부에는 외부 공기가 유입된다. 3번, 고단열, 고기밀 건축물은
자연환경의 확보가 용이하고 에너지도 절약된다. 4번, 개구부를 주풍량의 직각으로 계획하면 환기량이 많아진다. 5번, 환기계에서는 시간당 교체된 외기량을 실외 최적으로 나눌 값으로 한다. 옳지 않은 질문은 3번이 되겠죠. 3번. 3번, 효율면에서 자연환경 불리하죠. 효율면은 유리하나 자연환경에서는 불리한 게 뭐다? 고단열, 고기물 건축물이죠. 자, 141번. 자, 단위세대당 환기세대, 환기대상 최적면적이 200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에는 시간당 최소 필요 환기량은 얼마냐라고 규모는 500세대 이상이라 했죠. 기본적으로 0.5회 이상이 돼야 되니까요. 100세대 이상 신축 리모델링한 경우에는 0.5회 이상이 한결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소 0.5회가 되려면 얼마 들어가야 돼요? 100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죠. 100, 최소 환기량은 100이 들어가야 돼. 0.5회니까 100이 들어가야 되죠. 자, 142번 보겠습니다. 142번. 3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의 기계 환기 설비 설치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기 흡입구 및 배기구와 공기 공급 체계 및 공기 배출 체계는 기계 환기 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 2번 세대의 환기 조절을 위하여 환기 설비의 전격 풍량을 2단계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3번 기계 환기 설비는 주방 가스대 위에 공기 배출기, 화장실의 공기 배출기, 송풍 등 급속 환기 설비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4번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열내수 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90%, 뭐죠? 유효연량의 90% 이상이 되어야 하죠. 5번 외부에 면하는 공기 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m의 이격을 두고요. 방향은 몇 프로? 공기 흡입과 배기구는 9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2번이 틀렸죠. 3단계죠. 3단계. 최소, 적정, 최대 3단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143번 되겠습니다. 자, 143번. 공동 냉각 목적으로 냉동기 성적 개수와 과열 목적의 열펌프 성적 개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되겠죠. 열펌프 성적 개수와 냉동기 성적 개수는 1보다 커야 되죠. 그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문제겠네요. 송풍기 날개 형식에 의한 분류 중 원심 송풍기 아닌 것은 투비형이에요. 다익, 이익, 방사, 후극형은 다 뭐예요? 원심형 송풍기, 다익은 투비형은 아니죠. 자, 오늘 긴 시간 144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문제 풀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주관식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